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어. 성경 본문 넘어가고 바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알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네. 아담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단체 예수님이 왔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종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시나? 언제 역사가 이루어질까?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을 해주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섭리는 한문인데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린다? 자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약이 있습니다. 이 성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laughs> 구약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누구로부터? 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이루어질 역사, 성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곧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담을 볼게요, 여러분. 어, 창세기 5장 기록하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상당히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이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어우 지겨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노아가 누굴 낳고 그리고 몇세때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그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알고 보면 그게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 0세게 개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말렐레를 낳고 말렐레는 6 5세 야레스를 낳고 약간 어렵죠? 야레스는 162세에 녹을 낳고 에녹은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 8 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누아를 낳습니다 합쳐서 몇 년이 나옵니까? 1056년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탄생하기까지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1056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노아, 노아부터 노아 이제 아브라함 탄생까지 계보입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 노아는 502세 샘을 낳고 샘은 100세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로우를 낳고 로우는 32세 서룩을 낳고 서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탄생까지 노아부터 아브람 탄생까지 몇 년이 걸렸다? 892년. 자, 보겠습니다. 그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총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넘어갑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892년이 걸렸으니 1056년 더하기 892년을 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1948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와, 오래 걸렸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너무 중요하거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탄생하기까지 1948년에 걸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 구절 말고 성경 구절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구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구절이 뒤에 있습니까? 오! 어?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laughs>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귀하고 여기 있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죠. 1948년도에 탄생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을 믿을 거잖아. 믿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이제너 고향을 떠나라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이 된다 했습니다. 와 아브라함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진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선임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당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 지구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민기야. 어떤 사람이 민기를 저주하면 너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민기를 축복하면 민기 너의 아버지는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야. 맞지요? 성인이 성민이 누구 누가 옆집 사람이 성인이 성민이를 저주했다. 그러면 너희 엄마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성현이, 성민이를 축복하면 너희 엄마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박지박한 어떤 사람이 진이, 안이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나 또한 싫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맞지요? 내 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 그래서 진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이 떠날 때몇살 1948년에 태어나서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성장합니다. 75년 만에 75세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시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연도를 볼게요. 네, 여기 봅니다. 보세요, 창세기 아담,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 걸렸다? 1948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나죠? 아담이 탄생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할까지 1948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 명한 땅으로 가라 할때몇 살이라고 75살 맞죠? 1948년에 태어나서 75년이면 바로 2023년에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이요 아브라함은 2023년에. 어때요? 하나님의 모형 말씀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1년이 시작됩니다. A.D. A.D. 창세기는 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첫 아담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A.D.라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기원 후가 시작이 됩니다. AD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후화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후화담. 후화담.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입니다. 1948년. 1948년. 지금 이 시대 1948년. 구약 때 1948년이 아니라 아담이 아브람 태어날 때까지 아담 이후 아브람 태어날 때까지 1 9 4 8년이걸렸대있죠 자, AD 1948년을 보겠습니다. 뭐가 탄생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5월 14일 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합니다.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 민족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은 어디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다. 일본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중국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불과하고 중국도 일본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열매를 맺었다?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열매를 제일 많이 맺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선포가 될까? 대한민국에서 바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900 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75년 이 역사가 바로 재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영어로 역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된 것도 있고 비유가 아닌 말씀도 있고 여러분 신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어때요? 비유를 많이 알았죠? 많은 비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율을 알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하나님을 더잘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짜 오리지널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재림이라고.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재림주야.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내가 성경을 풀고 내가 종교 단체를 크게 일으켰으니까. 내가 재림주야. 나를 믿어라. 그건 순크지 말입니다. 그게 재림, 재림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전하신 진짜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재림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 말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 75년 동안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고,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진짜 큰 구원을 받고, 만약에 그 말씀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복 믿음의 조상이 탄생했을 때. 아브라함이가 75년 성장하면서, 어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보였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린다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밝혀집니다. 몇년 동안, 75년 동안 완벽하게 밝혀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믿게 되잖아. 그러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재림이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재림을 못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48년부터 2 0 2 3까지 75년 바로 새 섭리, 예수님께서 영어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에 일어났는지 보시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리 기념식입니다. 이때 누굽니까? 메가드 장군이 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네 1948년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요. 그런데 어때요? 1950년 전쟁이 일났습니다. 오 전쟁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때?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 여기 이, 이 민기도 닮았고 성민이도 닮았고 저 진이, 한이 그리고 이 성현이도 닮았고 닮았네 어?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가과 뜻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년 365일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쉬었습니다 낮에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새말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볼게요. 결국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대부흥집회를 합니다. 지금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보살펴 달라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다섯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야,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노벨평화상 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란 큰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탄생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인들 빼고 지구 반대쪽 사람들 빼고 아시아인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일었습니다이이 아시안 게임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과 평화. 알겠습니까? 사랑과 평화, 종교로는 하나가 안되거든. 나는 불교, 너는 교회, 너는 성당, 그리고 너는 남녀 호랭갱교, 그리고 누구는 힌두교, 누구는 이슬람교. 종교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바로 서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선의 경쟁을 하며 땀을 흘리고 그리고 피가 났을 때는 닦아주고 서로 부둥끼 안고 금메달 땄을 때 우리가 어때요? 원수의 나라 박수도 쳐주고 서로 서로 화합이 되는 아시아에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정말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세계 올림픽 올림픽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담모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때 이때는 안 태어났지 안 태어났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 갔습니다. 4강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도 기억이 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첫승만 하면 좋겠, 좋겠다. 한 번이라도 이기면 좋겠다. 한 번도 못 이겼거든.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뭔줄 아세요? 16강. 16강을 가면 좋겠다. 근데 16강을 넘어서 8강을 갔고그 다음 4강을 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 국민이 충격의 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목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강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극 전사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사람 멜멜 죽다나.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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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있잖아. 꼬리를 넣으면 있잖아. 울다가 우와 대한민국 하이팅. 장례식장이 다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죽고 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나와버리고 안전병이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병이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이 대한민국이 재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월드컵 4강을 갈수 있었습니다. 박하는 너무 잘 알겠네. 월드컵 4강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8년부터 2023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밝혀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아, 예수님이 영어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학생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렵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떡을 뗐고 나중에 또어 성장하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시대, 이때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었던 그 성경 공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고 착하고 선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이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청소년 여러분, 내 네, 식사 못 했으면 밥도 먹고 그리고 과일도 드시고 그리고 시원한 음료, 따뜻한 음료 드시길 바랍니다. 빠빠이.